언제부턴가 학교에서 1년 중 가장 불편한 날이 스승의 날이 됐는데요. 괜한 오해를 피하고자 재량 휴업을 하고 교직원 체육대회 등으로 대체하는 학교가 올해도 경북에만 63곳이나 됩니다. 엄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금전적인 게 꼭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뭔가가 좀 찝찝하고요. 선생님들 보는 시각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각이 있어요. 아무래도요. 그게 되게 은근히 부담돼요. 스승의 날이 부담스러운 건 학부모만이 아닙니다. 촌지 수수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탓에 학교장 재량으로 스승의 날 휴교를 결정한 학교는 경북에만 63곳입니다. 특히 문경과 예천, 청송 등 일부 시군은 학교장 간 협의에 관내 전체 초등학교가 당일 하루 수업을 접기로 했습니다. 청탁금지법과 엮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. 몇 해 전부터 이제 스승의 날 막 괜히 부모들 막 오면 뭐 괜히 문제되고 뭐 그런 거 주고 이런 거 받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끼리는 그래도 스승의 날인데 좀 선생님들 격려하고 사기 떨어진 사기도 좀 올리자 이런 의미에서. 국민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는 재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. 다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내의 카네이션과 학생 손편지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. 스승의 날 휴교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7년 111개교까지 달했다가 3년 차인 올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제도 정착으로 분석되는데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풍경이 사라지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지나치게 위축돼 아쉽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음료수라도 한 잔씩 이렇게 같이 나눠 마시는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 하시니까 선생님하고 학부모 사이가 좀 같이 좀 이렇게 만나고 할 수 있는 그 교류의 장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죠.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. 존경과 감사 대신 부담만 남은 스승의 날. 본래의 취지를 살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